안녕하세요, 여러분. 곤충 숨겨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여주 곤충박물관을 다녀와가지고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샀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한 마리가 암컷 장수풍뎅이로 부화하고 한 마리는 죽어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암컷 장수풍뎅이 한 마리를 이 통에다 키워보도록 할 건데요. 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암컷 장수풍뎅이 애벌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지? 자, 여기 바로 아래. 어? 어? 어디 갔죠? 한번 흙 안에 있을 거니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콜콜 자고 있는데요.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암컷 장수풍뎅이 애벌레인데요. 애벌레가 아니라 그냥 장수풍뎅이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를 집을 만들어줄 거니까 이 친구는 우선 다른 곳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옛날 제가 통을 가져와갔는데 여기 구멍난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번데기 방입니다. 번데기 방인데요. 여기 구멍난 곳이 있어요. 여기가 번데기 방인데요. 여기서 이 포크로 파봤더니 이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귀엽습니다. 자, 이제 집을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장수풍뎅이 사용 매트 이걸 깔 건데요. 까는 부분이거든요. 아, 가위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위를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심히 조심히 까보도록 할게요. 우와. 와, 냄새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지만, 죄송해요. 이 친구는 꾹꾹 눌러줘야 해서,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우선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치울 거라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장수풍뎅이 암컷 장수풍뎅이는 땅을 파가지고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넣어주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다 두고요. 또 여기다 꾹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는데요. 우선 이제부터 나무를 깔아주도록 할 건데요. 냄새는 뭐안 나네요. 여기다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깔아주고요. 여기다 젤리를 넣어주는 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인데요. 잠깐 손을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를 여기 까는 무늬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 가지 색의 젤리가 있는데요. 맞네요. 우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젤리를 까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향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제 우리 암컷 장수풍뎅이를 옮기는 시간, 이사하는 시간이에요. 자, 조심히 잡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암컷 장수풍뎅이. 풍뎅이 설명. 풍뎅이를 이제 설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이 친구는, 암컷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땅을 파는데요. 뿔이 없어가지고, 암컷은 뿔이 없고, 수컷은 뿔이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파고드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뿔이 없는 대신 흙을 팔수 있는 뭔가 기다란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설명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날개가 있는데 밤에 날 소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잠이 방해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고 딱딱한 등껍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날개를 가려줄 수도 있고
적이 공격할 때 단단해가지고 공격을 못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젤리는 여기 마지막 더듬이로 냄새를 맡잖아요, 곤충들은. 그래가지고 이 젤리 향을 맡고 오고 반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영상은 찍지 못할 것 같고요. 여기 오면은 조황색의 잎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젤리를 빨아 먹습니다. 이게 다 빨아 먹으면은, 잠깐만, 이건 자동차 오는 소리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달팽이 편에도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자, 여기 젤리는 딸기 맛 같은데요.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여기 참나무는 직접 구해온 참나무일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오, 여러분! 벌써 팠습니다. 구멍이 벌써 사라졌는데요. 자, 이제 설명과 집까지 다 해줬겠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